앉으세요, 여기. 잘 됐어. 와, 아, 술이 맛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년에 이제 다시 또 한번 봐야지. 여기에 강진 쌀이 유명한 이유가 바닷바람, 해풍도 맞을 수 있고 이 육지에서 또 바다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쌀이 맛있는 건데 우리가 당진 쌀 먹는 거 밥 말고 이렇게 맛있는 거 쌀로 뭐 만드는지 알아?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쌀로. 아, 막걸리. 아는구나. 그래서 그거 유명한 집 찾아가는 거야. 여기, 여기. 어? 여기야. 지식 하실 수 있을까요? 해야지, 해야지. 뭐 나무부터 어? 분위기가 있네, 분위기가. 네.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막걸리를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미국에서 술 마신 적 없는데 한국 와서 좀 술 처음으로 마셔본 술 막걸리였어요. 아, 그래요? 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이 옷을 딱 입으시고 신백발을 딱 보이니까 약간 도사 느낌이 났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막걸리, 뭐, 약집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김용세입니다.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오면은 막걸리 마시기만 했지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네. 만들려면요. 예. 네. 여기다 쌀을 쪄야 돼요. 쌀. 와, 엄청 크네. 이게 뭐가 이렇게 커요? 아, 예. 밥솥이에요. 예. 네. 밥을 찌는 솥인데. 예. 이때 여기다 쌀을 쪄갖고. 어. 이제 쌀이 이제. 고두밥을 만들어서 익혀갖고서 예. 다시 꺼내서 식혀갖고서 아. 저쪽으로 들어가서 쌀 노릇을 만들고 네. 또 2차적으로 이제 다시 술을 해서 넣고 어. 그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 통이. 네. 그래서 김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아. 딱 잡아봤을 때 너무 굳지 않고 살짝 집었을 때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물러도 안 되고 우리나라 말로다가 참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었는데 아주 적당히 제일 어려운 말이죠. 네, 그렇게 익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데도 힘을 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쌀이 그 막걸리 맛을 많이 좌우하나요? 그럼요. 쌀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쌀 술 맛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1년 미만 당진 쌀로만 네. 하고
또 프리미엄 막걸리는 한나라 쌀이라는 브랜드 쌀이 있어요. 네. 그런 쌀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부드러우면서도 맛이 이제 브랜드 보기에는 좀 독특하죠. 아. 말려갖고서 그 분쇄를 해갖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넣었었거든요. 그 색깔은 이렇게 아주 파란 색깔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이제 부유물이 뜬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갖고 가서 국세청 기술연구소에다가 한번 좀 봐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 좋긴 좋은데 이게 부유물이 떠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바로 하는 데다가 술에다 넣고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추출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이게 지금 누룩이 된 상태예요? 예, 예. 아. 이제 제가 이제 쌀을 갖다가 여기다 놓으면 균을 주입을 시켜요. 균? 예. 그러니까 버섯 하면 버섯 균이 들어가야 버섯이 크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그 효모 균을 갖다가 이제 해서 그 조그만 그 곰팡이를 주입을 해갖고 예. 그걸 키워요. 키워서 이제 이게 쌀 누룩을 만드는 거죠. 네. 쌀 누룩을 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술을 해 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균이 그럼 들어가 있는 그렇죠, 상태예요? 그렇죠. 이거는 파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쌀을 딱 잘라보면 여기 이제 그 파종이 돼 있는 그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이제 많이 파종이 돼 있어야 이렇게 봐도 아주 눈으로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털 같은 게 좀 약간 있을 거예요. 아, 네. 예, 예, 미세하게. 예, 있어요. 예. 이것이 사실은 털이 너무 바깥으로 나와도 안 되고 안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균사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아, 보면 있죠? 살짝 털 같은 거 나오고. 네, 맞아요. 연잎이에요. 연잎? 예. 연잎을 어떻게 이거 법제한 거죠. 이거를 뭐 좀 덮어서 덮어갖고 이제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흐르는데 쉽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워요. 연잎의 효능이라는 건 아주 굉장히 많죠. 그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잠도 잘 오게 하고 아주 참 편안하고 정말 참 좋은 그런 재료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신경 써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다 신경 써지고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 과정을 참 성실하게 이렇게 받은 사람이 훌륭하고 인성도 좋고 뭣도 좋고 사람은 그렇듯이 그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
그 양기장 1933년도인데 그때 이는 자전차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교통수단이. 네. 그리고 나무통으로다가. 아. 이게 지금 이 자리예요? 저 옆에 아까 들어갔던. 예예. 예. 혼자 아. 그 건물 그대로. 이야. 네. 세상에. 그러고 이제 제 아버님. 아. 예. 지금도. 이야, 이 진짜 옛날 사진이네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또 더 예. 멋진 사진이 있죠. 야, 여기 보세요. 이게 옛날 발효하던 옛날 술통이에요. 아, 이게 실제 쓰던 거예요? 예. 엄청 크네요. 그죠? 야, 이게 진짜 술독에 빠졌다는 얘기가 이거네. 이런 이제 술독에 빠지면 죽는다 그래. 예. 실제 죽기도 하지 않겠어요? 어우, 엄청 크네요. 야. 근데 빠져서도 죽지만 이제 가스가 예. 있기 때문에 어. 바로 이제. 야, 여기 보니까 뭐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예. 야, 경치도 좋고 그냥 카페예요, 카페. 예. 아까 이제 일단은 따갖고 네. 이놈을 다시 이제 흔들었는데 처음부터 흔들어갖고 저거다가 잘못하면 이게 그냥 막 치솟아서 나올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거같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놈을 그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거 이런 데서 안 해도 돼. 아, 오케이. 어. 요거는 먼저 맛보는 건 여기 어떤 술입니까? 예, 이게 우리 집 이제 최고 프리미엄 막걸리고 아. 이거 이제 이력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우리 술 품평에서 대상 받은 거고. 아. 예. 예,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와. 와. 와, 맛있다. 오. 아. 야, 이 술이, 예. 아, 술이 맛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와. 어, 되게 잘 넘어가요. 연애 향 느낌이 이 안에 있네요. 네. 네. 오. 오. 근데 저는 술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맛있으니까. 기품이 느껴지네. 네. 술에 기품이 있어. 술이 술술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그거랑 똑같은 얘기네. 아. 네. 그래서 이 견학 오신 분들이 직접 연을 또 눈으로 보고 네. 직접 이렇게 또 수용도 하고 네. 야, 명소네요. 명소. 네. 기침도 가라앉게 하고 상당히 옛날부터 연이 진짜 그 해당 가래에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예. 예. 예. 아우 좋다. 와 여기 독이 엄청 많네요. 예예. 예. 이야. 우와 이게 예. 수술 자국인데요. 자 이거 보시죠. 와 이거를 어떻게 기운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바가지가 별로 없잖아요. 네. 옛날 바가지도 꿰매서 썼어요. 그랬었죠. 네. 네. 그 바가지 꿰맨다 그러면 요새 이해할 수가 없게 생각하죠. 보통 예, 예. 플라스틱 바가지도 뭐 깨지면 그냥 버려주거나 던지는데 그때도 다 바가지를 꿰맸었는데 아. 이거는 이거라고 안 꿰맸었겠어요? 독을 꿰매 쓰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대단합니다. 야 집이 세상에 이게 영화에 나오는 집인데.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사 갔고 예. 여기 이제 직원들이 이제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예. 하고 밥도 먹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이거는 저 진짜 예. 그대로 고대 건물로 예. 이거는 예. 남겨야겠는데요. 예. 대대로. 이 나무 같은 것들은 그대로 다 옛날 네, 나무 네, 그대로인데요, 네, 이게? 네. 주춧돌도 이거 다 옛날 거 그대로 같은 거죠? 네, 네, 그렇죠. 와. 네. 와. 그대로네요. 우리 옛날에 네. 집이 1억인 집으로 다 돼 있었는데 지금 다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이게 보존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인사동이나 삼청동 가야 볼 수 있는 스타일. 네, 안동. 그렇죠. 예. 야, 아니 정말 이렇게 오면 저희가 좋은 구경, 귀한 구경을 했는데 예. 어떻게 그 아드님이 이거를 잘 물려받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예, 요새 예, 그랬어요. 사실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저는 저대에서만 끝나는 줄 알았었는데 예. 그 참 제가 그렇게 이쪽 와서 해냈다고 그래서 정말 도와준다고 그래서 난 그 도와주는 건 필요 없고 네가 하려고 그러면 직접 나와서 하든지 아니면 나 조금씩 도와주는 건 그거 갖고선 안 된다. 아, 그 아드님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네, 한 4, 5년 됐는데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네. 야, 그래서 상대가 네.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네.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로서는 아주 정말 참 굉장히 어제 들어간 거죠? 어, 그렇지. 어제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아직 아니 지금 제대로 돼서 한바퀴 돌고 돌아서 떨어지고 이제 또 올라가고 그래야 이제 힘을 얻고 얻어서 이제 나올 수가 있고. 되게 이렇게 봐도 감으로 몇 도가 될 것이다 하고서 딱 그렇게 갖고서 재보면 틀림없이 거의 1, 2도 차이가 안 나요. 정확하게 거의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얘들하고 하면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이제 서로 통화가 돼야죠. 아버님은 어느 수준까지 대화 되셨나요? 그때 이제 내 아들하고 뭐 친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었어요. 아드님은요? 대화를 좀 해보셨나요? 가능하셨나요? 아직 많이 통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버지랑 한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이 양도장 문화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예전에 이제 주전자로 막걸리 받아서 가고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 특유의 양조장 문화가 있었는데 이걸 좀 소비자한테 직접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좀 긴장하시겠네요. 걱정 많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예, 이제 뭐 저는 걱정이 없어요. 저희가 생각해도 이런 좋은 어떤 유산 같은 또 기술 이런 네. 것들은 대대로 가야지 선생님 뒤에서 끊기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맛도 처음서부터 저희 아버지 때서부터도 굉장히 좋았었고 제대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우리 아들 때 가서도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또 더 발전시켜 나가니까 네.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네. 앞으로 건강 더 오래오래 지키셔가지고 술맛도 건강도 저희에게 예. 그대로 물려주십시오. 예, 예, 예. 네. 이별의 시간이 있어요. 내년에 이제 다시 또 한번 봐야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어디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잘